방금 우리 밭에서 쑥이 많이 자랐길래 1월 중순인데도 여기는 벌써 냉이 쑥을 다 캐다가 지금 국도 끓여먹고 오늘은 쑥을 부침개를 했어요. 근데 향기도 너무 좋고 쑥을 믹서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부침가루 튀김가루 좀 섞어가지고 부쳤는데 너무 맛이 좋네요.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어요. 너무 기가 막혀요. 참,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서 요때 되면은 아주 정원에 다 꽁꽁 얼고 밖에 매어둔 개밥그릇까지 돌덩이처럼 얼는데 영하 15도씩 떨어질 때는 너무 춥고 그래서 나는 이 남쪽 완도로 이렇게 기촌을 해가지고 요즘 아무리 추워도 땅바닥에 노지에다가 둔 뭐런 이런 채소들을 이런 쑥 냉이들 캐서 먹으니까 정말 무공의 식품들을 이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너무들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니까 참 즐거워요. 쑥을 캐다가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쑥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.